코로나19 확산으로 만 명이 넘는 인력이 일하는 대형 조선 업체들도 비상입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출입자에 대한 발열 체크는 물론 서로 접촉을 막기 위해 점심 식사도 나눠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등 13,000여 명이 일하는 전남의 한 조선업체입니다. 모든 출입구에서 발열 기침 증상과 방문 목적 등을 세세하게 확인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감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열화상 감지 운영 중입니다. 녹색 선을 서주시고 정면에 카메라 봐주세요. 마스크는 내려주세요. 직원들 간에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무 시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점심시간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한꺼번에 직원들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점심시간 2부제를 운영하고 방역 작업도 수시로 이뤄집니다. 발열 여부와 기침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많은 직원들이 이용하는 점심시간에는 밀집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1, 2부제로 나누어 이용하고 있습니다. 춘절 휴가 등으로 중국을 다녀온 외국인 직원 50여 명은 모두 자가 격리 조치됐고 해외 바이어와 만난 직원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해 발열 여부 등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박 수주에서 건조 인도까지 납기를 맞춰야 하는 사업 특성상 확진자가 발생하면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조선업계는 요즘 코로나19와의 전쟁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